5월 8일 직업의 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에 이를 받으소서.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날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나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허락하시는 일을 찾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업을 가질 때에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그 직업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도 선교를 하는 그런 직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일을 할때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일을 사랑하며 즐기게 하시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에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사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직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랭글리는 나의 인생은 주님이 나에게 나침반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재물의 복을 주소서. 잠언 10장 15절 16절의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 은 죄에 이르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 풀과 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과 더불어 입고 마실 것까지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 풍성한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재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재물만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누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꾸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과 더불어 재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많은 재물을 잘 다스리고 청지게 하는 영적인 권세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라. 될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라. 5월 10일 복된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의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고독하지 않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해 즐거움과 낙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복을 받는 결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서 사는 인생 또한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복된 결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러한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가장 완벽한 짝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이 누구인지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해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우순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팀워크를 이루도록 하나의 거룩한 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